기도하겠습니다.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. 아멘.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,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. 지난 30년의 긴 세월 동안에 사랑하는 백석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우리 이승남 목사님과 또 모든 백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교회가, 주님이 빚값지고 세우신 우리 백석교회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서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.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앞으로의 귀한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우리 백석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.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.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적은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린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. 저들이 어디에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또 드려진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 위에도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. 늘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아멘.